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벤치프레스 할 때 가슴에 자극이 오시나요?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벤치프레스가 머신 플라이보다 자극이 잘 오는지. 그래서 오늘은 왜 벤치프레스를 할 때 가슴에 느낌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장담하건대 어떤 머신보다 벤치프레스에서 가장 큰 자극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벤치프레스라고 하면 스쿼트와 데드리프트와 더불어 3대 운동으로 불리는 중량 운동입니다. 분명 수많은 운동 지도자 및 유튜브에서 가슴 키우려면 벤치프레스부터 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벤치프레스를 할 때 왜 내 가슴엔 자극이 하나도 오지 않을까요? 오늘은 벤치프레스를 할 때 가슴에 자극이 오지 않는 세 가지 이유와 그 세 가지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당신의 벤치프레스가 가슴 자극을 줄 수 없는 이유는 자세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들리신다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제대로 된 자세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가슴에 자극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 보겠습니다. 자세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자세를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빌리티의 부족이고 안정화가 필요한 근육의 약함 때문입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머신 플라이를 할 때 자극이 잘 오는 이유는 팔과 등의 움직임을 고정시키고 가슴이 움직이는 방향대로만 머신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슴 근육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벤치프레스에서는 바벨이 앞뒤 좌우 막 움직이려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잡아줄 수 없다면 동원되어야 할 가슴 근육보다 다른 근육이 더 많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벤치프레스를 할 때 숄더 패킹을 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숄더 패킹은 말 그대로 어깨를 등 뒤로 말아 넣어서 못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숄더 패킹을 하면 왜 더 많은 무게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지에 관한 역학적 설명을 예전 영상에서 다뤘으니 못 보신 분들은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숄더 패킹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숄더 패킹 하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등 뒤에 볼펜을 하나 끼워서 그 볼펜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등을 꽉 조아주는 것입니다. 어렵게 설명을 드리자면 견갑골을 후잉 하강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좌측은 숄더 패킹을 했을 때의 가슴의 움직임이고 우측은 숄더 패킹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의 가슴 움직임입니다. 가슴의 움직임이 다른 것이 느껴지시나요? 뿐만 아니라 좌측은 숄더 패킹이 잘 되어서 어깨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반면 우측은 어깨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움직이는 것이 보이나요? 이렇게 되면 가슴 근육을 적절하게 늘렸다가 수축시켰다가를 반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숄더 패킹은 필수적입니다. 이쯤에서 어떤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숄더 패킹을 할 줄 아는데 왜 가슴에 자극이 없는 거지? 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숄더 패킹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가슴 근육이 제대로 개입됨을 느낄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숄더 패킹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모빌리티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모빌리티가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슴 근육이 너무 타이트해서 굽은 어깨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의 어쩔 수 없는 라운드 숄더는 이렇게 가슴 근육의 활성화를 막으니 라운드 숄더를 예방하는 다양한 스트레칭들을 많이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벽에서 하는 스트레칭으로 가슴 근육을 쭉 늘려주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폼롤러에 세로로 누운 다음 꼬리뼈를 폼롤러에 붙이고 가슴을 쭉 늘려주는 다음과 같은 스트레칭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숄더 패킹을 제대로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견갑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견갑골의 컨트롤은 보디빌딩 뿐만 아니라 파워리프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견갑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가동 범위도 줄일 수 있고 자세도 안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견갑을 움직이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강한 숄더 패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과 같이 견갑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어느 정도 견갑이 움직이는 게 익숙해지시면 벽으로 가서 월 슬라이드를 통해서 어깨의 유연성 및 견갑의 움직임을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유연성과 가동성을 확보하셨다면 다음으로는 승모근 하부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혹자는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숄더 패킹이 풀린다라고 합니다. 또는 등에 쥐가 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견갑의 유연성이 떨어짐과 더불어 승모근 하부의 약함 때문입니다. 숄더 패킹을 강하게 잡으려면 승모근 하부에 힘이 필요한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소홀히 트레이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숄더 패킹을 잡으면 이 부분이 먼저 털려버립니다. 그 결과 강한 숄더 패킹을 만들 수가 없게 되고 어깨가 개입되기 시작하고 가슴의 자극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승모근 하부를 필수적으로 강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승모근 하부는 다음과 같이 W, Y, T 레이즈를 통해서 강화시킬 수 있고 등 운동하는 날 등 상부 운동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제 등 운동 영상을 보시면 항상 등 상부 운동이 포함이 되는데 이는 미적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필수적인 근육이기 때문에 항상 루틴에서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가동성을 만들고 약한 등 근육을 강화시키면 벤치프레스에서의 가슴 근육의 자극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꼭 해보세요. 벤치프레스에서 가슴 근육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큐! 지시사항을 여러분들이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벤치프레스를 좀 하신 분들은 분명 발을 부러뜨리듯이 잡아라 또는 브레이크 더 바라는 큐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큐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가슴 근육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바벨을 부러뜨리듯이 잡아라는 팔꿈치를 돌려서 부러뜨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벨을 완력기 휘듯이 휘어서 등을 강하게 잡으라는 말입니다. 사실 브레이크 더 바라는 큐는 제가 첫 부분에서 언급했던 숄더 패킹이라는 것을 강하게 잡기 위한 큐입니다. 지금 보이듯이 바벨을 휜다라고 생각하고 가슴을 내밀면 등 상부가 강하게 쪼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등 상부를 강하게 쪼아서 안정적인 지지대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가슴 근육을 움직이면 가슴의 수축감이 훨씬 증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벤치프레스에서 가슴 자극을 느낄 수 없는 이유는 단순히 가슴 근육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보디빌딩 루틴을 보면 가슴 근육 선피로 운동으로 플라이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중량 벤치프레스를 다루는 리프터들도 가벼운 덤벨로 가슴에 선피로를 주고 훈련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슴 근육의 자극을 주려면 가슴 근육의 주요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슴 근육의 주요 역할은 벌어진 내 팔을 몸 안쪽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팔을 그냥 올리면 가슴 근육 운동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정확히는 이두근이 가슴 중앙에서 멀어지면서 가슴이 늘어나고 이두근이 가슴 중앙으로 가까워지면서 가슴이 수축하게 됩니다. 팔을 내릴 때 가슴이 벌어져야 합니다. 팔을 올릴 때는 이두 상부가 가슴으로 모아지는 느낌으로 팔을 모아야 합니다. 이때 또한 숄더 패킹을 하지 않고 팔을 움직이게 되면 단순히 어깨와 등으로 팔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 근육이 많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반면 숄더 패킹을 잡고 팔을 움직이면 가슴 근육이 훨씬 더 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가슴 근육이 움직이는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가볍게 가슴 근육을 밴드나 케이블 또는 맨몸으로 활성화시켜준 뒤 벤치프레스를 하면 가슴 근육의 자극이 훨씬 더 많이 올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벤치프레스를 할 때 왜 가슴 근육에 자극이 없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벤치프레스에 필요한 적절한 가동성과 움직임 그리고 안정화 근육의 부족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브레이크 더 바라는 큐의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가슴 근육 기능의 이해 부족 및 선 자극의 부족입니다. 네, 그럼 위에 세 가지 사항들을 잘 숙지하셔서 벤치프레스의 증량뿐 아니라
가슴에 금비대도 같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